저는 이제 그 신용회복위원회 입사하고 2003년도에 들어갔어요.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곳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2003년도 예전에 카드 사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옛날에 없어졌던 LG카드, 그런 뭐 삼성카드, 그런 카드 회사들이 이제 카드를 이제 남발을 했지요. 뭐 일반인들에게 세 장씩, 뭐 다섯 장씩 뭐 카드를 발급하다 보니 카드 빚이 늘어나서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신용회복위원회가 설립이 되어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고, 신용회복하는 일들은 이제 채무를 조정해주는 일입니다. 채무를 이제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매월 일정 금액씩 갚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마련해 드리는 거죠. 채권 금융회사들하고. 그 주된 내용이 그런 쪽입니다. 그런 쪽이고, 저는 이제 계속 서울에 있었어요. 서울에 있었고, 대구 사람이다 보니까 서울에 2003년부터 2000년도부터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대구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가더라도 말씨가 전혀 안 바뀌는 그런 결과죠.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 이제 같이 경상도 사람이 있었으면 회의하면은 둘이서 경상도 말로 말을 빨리 말을 합니다. 말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또 다른 여직원이 조용하게 저한테 왔어요. 와서, 아, 부장님, 왜? 그러면은, 아까 하신 말씀 회의 내용 있잖아요. 그럼 무슨 내용이었어요? 아, 그럼 뭐 다 들었잖아. 이러면은, 아니요, 두 분 말씀하세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 내가 영어를 했냐? 그러고 이제 해서. 근데 참 이제 그 서울에 있으니까 항상 경상도 말이 이제 튀고 했는데, 여기 고향에 오니까 이제 뭐 내 마음대로 말해도 참 편합니다. 신용에 대해서 하는데, 막상 뭐 저희도 신용이라는 내용으로 이제 여러 가지 강연 내용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신용이 뭐겠습니까? 뭐 저 사람 신용이 있는 사람이다. 뭐 그런 내용이겠죠. 뭐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그 신용 등급 올리자. 신용 등급을 뭐 떨어지면 안 좋다. 연체하면 어떻게 돼요? 뭐 은행 대출 카드 연체하면 신용 떨어지게 마련이죠. 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번 쭉 준비한 내용 한번 보면서, 아, 저런 게 있었구나 하는 것들. 이제 왜냐하면 또 신용이란 부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와서 사회 활동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적어도 은행 거래, 신용카드 거래, 뭐 대출 거래 이런 게 한번 있어야지 그런 것이 이제 신용 문제가, 아,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이제 직면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 졸업하고 이제 이런 신용 부분은 크게 와닿지가 않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상식적인 내용도 있고 뭐 삶에 있어서 도움되는 내용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준비해 봤습니다. 시간상 아마 굉장히 페이지가 많아서 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보기엔 다 못할 것 같아요. 예. 하나님 말씀드렸고. 신용은 이제 등급이 10등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점수화 되어서 요즘은 점수화로 나갑니다. 그래서 뭐 예전 그 대부분 몇 등급 몇 등급이죠. 그럼 보통 이제 학교 졸업하면 대부분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한 5, 6등급에서 시작됩니다. 중간에서 시작되고 이제 갈수록 이제 점수가 올라갈수록 이제 나의 신용 등급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제 신용 등급 되는 사람들 분포를 한번 했는데, 최근 자료가 이제 20년도 이후로는 없어요. 18년도 12월자로 보시면 1등급이 1200만 명입니다. 이 빨간 게 이거 포인트죠. 빨간 건가? 아, 맞네. 1등급이 1200만 명이고 700만 명 이렇게 쭉 있죠. 이게 이제 신용카드 그 성인들입니다. 이 성인들로 해서 분포가 이렇게 됐습니다. 추이를 보면은 1등급이 900만 명에서 1000만 명, 1100, 1200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2등급도 이렇게 쭉 늘어나는 추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때 이런 사람들이 2등급 사는 사람들이 가다가 나중에 1등급으로 올라오고 다들 신용이 이제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 신용 등급이란 것들은 이제 금융기관, 그러니까 내가 은행 가서 대출 거래를 한다든가 카드 만든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거래, 카드를 납부를 계속하고 그런 거래가 쌓이게 되면은 이게 신용정보원 이런 곳에도 집중이 됩니다. 연체가 되면 연체 기록도 넘어가게 되죠.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신용정보회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가공을 합니다. 내가 그 금전적인 활동 모든 것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서 그것이 나의 점수로 채점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쭉 지나오면서 이제
내 점수가 뭐 900점 이상 올라가게끔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연체가 되면은 반대로 점수가 깎여서 이제 내려가고, 또뭐 뒤에도 한번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신용이 나빠지는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들을 이제 제가 한번 몇 개만 잡아봤는데, 이제 우리 사무실에 오신 분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급차이죠. 풀로 할부로 이제 끊어서 이제 오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젊을 때 이제 뭐 이제 직장 다니고, 그래서 이제 차도 이제 한번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차 고급차 한대 이제 SUV 한대 좋은 거탁 뽑습니다. 뽑는데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차량 그 상사 뭐 대리점 가서 차한대 뽑으러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 돈 얼마예요? 이런 거 하면 이제 뭐한 6천만 원 합니다. 뭐 5천만 원 이래 합니다. 이렇게 하죠. 그럼 한 1천만 원밖에 없는데 돼요? 이러면은 되죠. 이렇게 하는죠. 되죠. 이렇게 하면 왜 되느냐? 옆에 현대캐피탈이 있고 삼성카드도 있고 무슨 캐피탈에서 바로 이제 또한 사람이 나옵니다. 고객님, 아 바로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비용 이렇게 들죠. 보험료도 들고 보험료 30세 이하는 180에서 200만 1년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세금 취득세 5% 나가면은 4천만 원짜리 사게 되면은 200만 원이죠. 그런 것들까지 해서 자동차 세금까지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할부로 다 끊어주게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끊어줘서 차를 이제 팔아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 대리점 사람은 차 파는 걸로 하고 안녕히 가십시오, 빠이빠이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누구하고 있냐면은 이제 캐피탈사하고 이제 현대캐피탈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험을 이렇게 그 차를 구입하고 1년간 유지를 하게 되면은 3천만 원 대출 받았으면 15%, 보통 15% 나갑니다. 신용이 좀 쌓여 올라가야 되는데 안 쌓인 상태에서는 15% 나옵니다. 물론 이제 선전은 이렇게 하죠. 최저 3%대 자동차 할부 대출 해줍니다. 그리고 은행 보면은 최대 뭐 3억까지 대출됩니다. 그래서 가면 3억 대출해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3% 되는 사람 몇명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이제 뭐한 1천만 원 이하로 대출받고 신용 좋은 사람들은 있는데 많지 않고, 이제 젊은 세대들이 가면은 보통 3.15%대 유지를 이제 평균 금리를 이렇게 나오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이렇게 상환을 해야 되죠. 그럼 100만 원뭐할 만하다. 왜냐면 나도 돈좀 버니까. 뭐 돈도 벌고, 또 저번 달에는 뭐 보너스 받고 한500 벌었다. 그럼 이거 할 만합니다. 그할 만하니까 이제 차 몰고 다니죠. 그러면 이제 말 여기 나온 대로 이제 월 100만 원 할부금 내고, 근데 이제 이게 내고 하고 차 타고 가니까 이게 만족도는 좋죠. 이제 차를 샀으니 이제 뭐 우리가 가보지도 못하는 이제 뭐 동해안가도 한번 타보고 서해안도 가보고 뭐 이제 좋은 데는 다 타고 다니면서 뭘 이제 뭐 애인도 타고 여자친구도 만나고 남자친구도 만나고 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차가 있을 때는 만약에 음식점을 가면은 주차장이 있는 곳을 가게 되죠. 주차장이 있는 곳에 가게 되면 주차장이 있는 곳 식당들은 조금 고급스럽습니다. 이제 그럼 없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옛날 시장 그 골목골목 싼 데들 가서 먹고 했는데, 사 먹고 했는데 차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씀씀이가 조금 헤퍼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차 종류가 제네시스급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일반 식당도 안 갑니다. 저 일식집으로 탁 그런 데가 가게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기서 가면은 물건 가격이 있으면 아좀 깎아줘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네시스 타고 물건 깎아줘요 그렇게 이야기 안 하지요. 기름도 뭐더 일반 기름이 아니고 더 고급 휘발유를 넣게 되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이제 내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돈 씀씀이가 커지게 되고, 그런데 급여로 안 되니까 이제 결국은 현금 소비, 카드도 끊고 현금 소비수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씀씀이가 이제 커져지는 거죠. 보면 요거는 이제 30 초반 월 소득은 300이고, 그럼 300만 원에서 100만 원 할부 나가고 기름값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나가면 나중에 1년 타다 보면 이제 숨이 탁 올라옵니다. 그때 가서 이제 차를 팔게 되는 거죠. 정신 차리지, 이래가 안 되겠다. 내가 거들나겠다. 그럼 차를 팔면은 중고차는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1년 타면 툭 떨어지게 됩니다.
툭 떨어진 가격으로. 나는 이제 1년 탔으니까 이제 한 뭐 4천만 원짜리 샀으니까 지금 한 3,500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2천 이하로 툭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2천 이하로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할부금 남아있잖아요. 할부금. 이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3천만 원 대출 있는데 2천만 원에 팔았다. 잘 받아서 2천만 원 팔았어요. 팔고. 그럼 1천만 원 이제 대출이 또 갚아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차도 없는 상태에서 할부금 15% 해서 매월 100만 원씩 나가게 됩니다. 예, 할부금 끝날 때까지 이거는 이제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은 이제 하다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약간 제 사무실 이제 찾아오는 그런 분들이 있고, 신용과 관련해서는 학자금 대출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좀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많고 이런 것도.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그 카드 회사 조금만 연체되면은 바로 전화 옵니다. 전화 와서 카드 연체됐어요. 대출 은행에서 또 대출을 연체되면 연체됐어요. 그런데 학자금 대출은 별로 독촉을 잘 안 합니다. 안 하는 편인데, 그 이런 경우도 이제 신경 안 쓰고 놔두면은 이게 연체가 되고 하면 이제 연체가 이제 되죠. 8건 연체하면은 이제 그 구성비 10%, 한 7등급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학자금 대출도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최근에 이제 영끌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주위에 친구 중에 있는 친구가 있는, 주위에 친구가 아니고 저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누가 서울 올라갔는데, 어디 갔는데 그 친구가 뭐 친하지도 않는데 그 친구가 비트코인 해서 주식 해서 뭐 해서 돈을 뭐 부동산도 하고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래? 그 친구, 그 뭐 복 터졌네? 그리고 뭐 대박 났네? 그리고 그런가? 이래야 되는데, 가까이 만난 우리 친구 중에 누구 하나가 갑자기 자주 만나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애가 뭐 차도 한 대 뽑고 와서 너 어떻게 차 샀냐고. 아, 내 좀 주식 좀 했어. 삼성전자하고 뭐 이번에 나왔던 뭐 그런 뭐 바이오주 이렇게 좀 몇 좀 샀더니만 한 WT였어. 그래 차 한 대 뽑았어. 그럼 그렇게 이래 되면은, 아니면 비트코인 해서 돈 벌었다. 그런 이야기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눈에 불꽃이 반짝 튀죠. 아니 저 친구가 어떻게 저래 됐지? 그러면 그렇게 이제 눈에 불꽃이 반짝 튑니다. 그 다음부터는 문제는 뭐냐면, 뭐 했어?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가서 이제 주식하고 비트코인 이런 거를 이제 같이 찾아보는 거죠. 그런데 항상 보면은 내가 들어갈 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구간이 항상 오게 마련입니다. 근데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또 그 다음 떨어지게 되는데, 이제 처음에는 초심자들은 대부분은 이제 끝발이 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좀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 내 돈 가지고 한 500만 원 넣었는데 하다 보니까 한 100만 원 벌었어요. 600만 원 된 거예요. 그럼 600만 원 벌었는데 600만 원 벌었, 그럼 100만 원 벌어가지고 그럼 얘는 차 사는데 나는 언제 이거 차 살 정도로 모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옆에서 누가 툭 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해라. 다시 말하면 대출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천만 원을 내 돈 넣고 주식해서 10% 해서 100만 원을 벌었다면은 9천만 원을 대출을 받는 거예요. 9천만 원 대출 받으면은 토탈 내 돈 천만 해서 1억이 되지 않습니까? 1억에 10%니까 천만 원이잖아요. 그거 벌고 그다음에 주식 매도하고 9천만 원 갚아버리면 내 손에 얼마가 남아요? 천만 원, 플러스 천만 원 남잖아요. 2천만 원 이제 그 사이에 더블로 치는 그런 그 레버리지를 하게 됩니다. 의도는 좋은데 항상 그렇진 않아요. 항상 그 운 때는 나를 향해 있진 않습니다. 행운은 나를 향해 있지 않고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있고, 그리고 이제 하다 투자를 이래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투자를 제가 원하진 않는 쪽에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정보력에서 우리가 집니다. 개인들은 그 투자한다는 그 신문에 이제 뭐 저기 쪽에서도 투자하는 분, 저희는 건강한 투자 가이드, 예, 다 마지막식은 저 수업은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하지만은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이걸 왜 적은 인포맥스, 블룸버그 이런 걸 적은 게, 이 사람들은 인포맥스라든가 블룸버그 화면을 보면은 그 우리 신문하고 인터넷 뉴스에 나오는 뉴스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그 여의도 증권가에서 즉시 들어오는 뉴스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디 지역을 했는데 어디 지역이 어떤 물건 그 공장이 많은 곳이다 이런 정보들이 뜨는 거죠. 그러면 그 공장이 파괴됐다는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 관련 종목은 뜨게 돼 있어요.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런 정보를 사람들이 먼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먼저 사고, 그럼 우리 일반들은 나중에 이제 언론 지상에서 나오고 이랬다. 아, 그럼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가면은 이미 이제 이 사람들은 올려놓고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뭐 다른 대체제가 나와서 해결됐다 하면 또 쏙 내려가고, 그래서 쏙 내려가고, 그때 이제 우리는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한다든가 어떤 투자를 한다는 것은 가급적이면 이제 간접적인 방법, 저기 오신 뭐 건강한 투자 쪽 그런 방법에 따라서 이제 그 사실 100% 수익률, 그건 뭐, 그 뭐, 강방천이니 뭐 이상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책을, 투자 관련 책을 한 뭐, 1000권씩 이래 읽어요. 한 500권 이렇게 읽습니다. 그 연구를 그래 하고. 그리고 거기서 트레이닝을 엄청 합니다. 뭐냐면은, 주식이, 내 주식 산데 그 다음날 폭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날 또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음에 또 떨어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버텨요. 그냥 팔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쑥 올라가거든요. 이제 그게 그런 어떤 투자의 마인드, 그 정확하게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다는데 일시적으로 내려가는 등락에 대해서 이제 강심장이 되는데 이제 완전 그 투기꾼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서로 수사하면서 이기는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라서 그 사람들하고 우리 일반인들이 붙으면은 무조건 지게 됩니다. 저도 이제 뭐 해봐 주식 하고 뭐 하지 지금은 안 하지만 그냥 조금씩 하죠. 그런데 조금 오르면은 아 이제 팔아버립니다. 한 30% 올라가면 팔게 되고 그리고 10% 떨어지면은 또 팔게 되고 10% 떨어지면 또 겁나서 또 팔게 되고 결국은 돈을 절대 벌 수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그렇게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은 결국 그게 다죠. 그 9천만 원 중에 일부 그 팔고 이제 팔고 그 다음에 남는 거는 또 빚이 남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돌려막기가 되는 거죠. 원리금 분할 상환 같은 것들은 이제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카드 현금 서비스 받아서 이제 돌려막기 하고 이제 카드론 해서 돌려막기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제 불운인 겹쳐가 오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왔을 때 대출금 같은 경우는 만기일시 상환 대출 같은 거는 이제 만기 도래하면 이제 은행에서 만기 연장할 때, 연기를 할 때 일부 상환을 하게끔 합니다. 보통 10% 20% 이렇게 할 때 이제. 근데 이제 연체가 이제 만약에 그래 되고 연체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대출 거절하고 신용하라면 대출 거절이 되고 대부업체로 이제 갈 수밖에 없어요. 대부업체. 그 대부업체도 금리를 많이 낮춰서 20%였는데 예전에는 뭐 100% 했다가 66% 했다가 뭐 40% 됐다가 계속 이렇게 낮춰왔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자 부담이 이제 가중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사랑과 배신의 계절이 오게 됩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하던 은행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상품 쓰세요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연체를 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사랑 안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채권들을 대부업체나 채권 매입 대부업체 이런 데로 이제 넘겨버립니다. 사랑하면 계속 자기가 안고 있으면서 보다듬어 주고 좀 연장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은행이나 카드 회사들이 앞에 물건을 팔고 대출해 가세요 카드 만들어 주세요 이럴 때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다가 연체를 하기 시작하면은 결과적으로 연체가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매각을 해버리고 대부업체는 추심정 회사라 합니다. 신용정 추심합니다. 그래서 독촉한다. 돈을 이제 받기 위해서 독촉한다. 그런 내용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하게 되죠. 그럼 연체가 이렇게 됐을 때는 5일 이상 연체되면은 전 금융권에 대한 내 연체 정보가 확 돌게 됩니다. 그럼 올 카드가 모든 카드가 다 중지됩니다. 방해 대출도 중지되고요. 그래서 이제 은행들이 이제 선전과 달리 나중에는 이제 연체가 되면 이렇게 싹 얼굴이 바뀌게 되는 그런 환경으로 이제 전개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신용 저승사조, 예전에 저승사조로 신용정보회사가 많이 나왔어요. 선전에 나왔고. 이 사람들 하는 게 그렇습니다. 연체가 되다 보니까 급여 압류, 재산 압류, 통장 압류, 거래 정지, 독촉 전화 오고 법원으로 해서 돈 갚으세요 하는 소송도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만만치 않죠. 이게 만약에 대출 받고 이래 했는데 뒤에서 만약에 대출을 못 갚고 카드 빚을 못 갚, 결제를 못 했을 때는 그다음에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나오고 급여 이체 통장 뭐 또 정지되겠죠. 신원 보증 문제, 신원 보증도 안 되고 그럼 취업하기도 이제 막 딱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취업은 방문 들어오고 독촉장 또 집으로 날아오고 직장으로도 날아오고 그럼 이미지 다 버리는 거죠. 그리고 신용이 이제 그 다음에 붕괴되면은 회복기간이 이제 다 갚았어요. 다 갚으면 신용이 폭골로 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5년간 이제 기록이 또 보존되고 있어서 이걸 계속 써먹고 5년 지나야지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게 됩니다. 예, 이런 뭐 내용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막상 이제 처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에 다가올 때 항상 이제 대출을 쓸 수밖에 없어요. 아파트 사고 이제 집 산다. 그럴 때도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고 자동차 살 때도 대출을 받아야 되고 일반적으로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카드 당연히 이제 뭐 지금도 있는 분도 있고 카드 이제 발급 받아서 카드 써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거래가 이제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필요할 때는 어떤 좀 다른 목적으로 또 대출 받을 경우도 많고 뭐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 받을 그런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문제는 없지만은 그런 문제가 이제 내게 뭐 잘못됐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뭐 과다하게 부채를 끌어안아서 이래 했을 때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그런 문제가 사후 문제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이제 전개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독촉 전화 오면은 보통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권고해서 하는 게 독촉 추심 회사에서 세 번 이상을 전화를 못 하게 합니다. 그냥 세 번까지만 하루에 전화하게 되거든요. 근데 카드 빚이 한 세 개만 되면 하루에 몇 통 전화 받아야 돼요? 한 열 통 받아야 되잖아요, 열 통. 네 개면은 뭐 열두 통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굉장히 스트레스도 받고, 스트레스 받다 보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절 다 안 되게 되고, 예, 그렇게 되죠. 그래서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 빚을 잘 쓰고 이래 하면은 좋은데, 그래도 이어서 보면 신용이 떨어진 게, 뭐, 신용에 따라서 이자가 차이가 이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걸 이제 표시를 해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뭐 신용 1등급에 있는 사람들은 4%대, 뭐 많이 나는 거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19%대. 그 밑으로는 대출 자체가 안 되고 그냥 그야말로 사금융 해야 됩니다. 전당포가 해야 되고 그런 데는 뭐 100%, 뭐 60% 막 넘어갑니다. 그게 이제 무허가고 이제 등록을 그렇게는 안 해주죠. 근데 그 사람 실제로는 그 일수대출에서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쥐 축축 던지면서 길바닥에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노리는 게 뭐냐면 그냥 하루에 12,000원만 내세요. 그럼 괜찮아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자가 이자에서 20% 이랬는데 이게 연리가 아니고 그 기간에 이제 이자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100% 넘으면 1000% 이런 이자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노리는 거는 뭐냐면은, 아, 이거 일주일에 뭐 10만 원만 주시면, 한 20만 원만 주시면은 이렇게 하면 다 상환됩니다. 하는데 실제로 이자를 계산해 보면은 1000% 이렇게 막 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대로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부채가 많아요. 그 1860조인가? 뭐 이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코로나 때 우리나라가 이제 GDP 대비해서 복지비가 그 OECD 국가 중에 저 밑에 있어요. 우리보다 못한 나라가 하나가 있었는데 멕시코입니다. 그 바로 위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래 돼 있는 걸로 신문에 이래 그렇게 난 걸 봤어요. 사실 복지비가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도 아직까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미국 같은 데는 실업급여를 실직을 했다. 그럼 실업급여를 줬어요. 플러스 코로나 지원금을 또 줬습니다. 두 쪽을 급여를 받다 보니 자기가 직장 다닐 때보다도 급여가 더 많았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업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좀 풀어졌으니까 취업하시라.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안 해요. 왜냐? 집 놀고 있는데 돈은 더 받고 있고 그런 상태가 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원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직되고 이런 가정들은 결국 차입을 할 수밖에 없고 카드 빚을 또 더 많이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고요. 주로 우리는 뭐 부채가 이제 뭐 평균 부채가 8,800만 원 된답니다. 주로 담보대출이 비중이 크고 임대보증금 뭐 이건 뭐 상식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대부분 담보대출입니다. 그 신협 같은 경우도 신용협동조합이라고 돼 있고 서민들을 위한 이제 신용협동조합인데 신용협동조합의 대출 구성이 90%가 담보대출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 신용 등급에 따라서 어떤 그 은행에서 대출을 더 많이 해주고 하는 기준은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신용 등급하고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소득이거든, 소득. 내가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가용소득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은행에서 대출을 얼마만큼 해줄 수 있느냐에 판단을 하는 게 그 제일 좋은 건 이제 소득이 제일 큰 거죠.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신용 등급 부분은 이제 만약에 그런데 소득은 좋은데 신용 등급 밑에 있다. 그러면 이제 은행 쪽에서는 한도를 줄입니다. 왜냐면은 자꾸 하면 연체를 하게 되면 은행에서 비용이 됩니다. 추심해서 맡겨야 되고 뭐 이래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생각보다 수치가 뭐 많다는 그런 그 금융복지조사에 나왔습니다. 12명 중 1명은 뭐 연체를 경험한다. 연체했다가 일시적으로 또 정상화시키고, 연체했다가 시키고, 그것도 왔다 갔다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제 12명 중에 1명은 연체를 경험한다. 돼 있고, 청년, 여러분들은 이제 한번 점수가 한번 조회해 보셨어요? 예, 나중에 한번 해 보십시오. 신용 점수는 청년들은 이제 600에서 700점대 요 대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시작되면서 근데 카드 쓰시고 아니면은 체크카드도 그렇고 그런 걸 쓰고 결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은 등급이 올라가게 됩니다. 1000점에서 이제 요렇게 카드 구조원이 쓰면은 4에서 40점 이거는 뭐 도대체 4번 지금 점수 차이 큰 근데 이 점수가 분명히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이게 누가 뭐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통계적으로 이제 데이터로 AI 같이 이런 게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이제 올려 놓기 때문에 이제 뭐 또 잘 갚고 이래 하면은 뭐 신용 등급은 올라가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와서는 또 비재무적인 요인으로 통신요금 이런 것까지도 다 내 기록에 이제 올라가게 되고 전기요금, 이제 전화요금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럼 신용점수를 매길 때 신용거래 형태를 많이 본다는 게 38%. 또 상환 이력 21%, 부채가 맞느냐 적느냐 24%, 뭐 기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앤캐시나 산업은행 철수했고 대부채의 장점이 뭡니까? 전화 한 통이면 바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 되게 편하죠. 전화 한 통하고 내 실명 확인하고 휴대폰 본인 인증 딱 한번 해주면은 얼마 필요하십니까? 하면은 1,000만 원 바로 돈이 탁 들어옵니다. 내가 뭐 어디 가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이제 약간의 절차 뭐 이제 녹음하고 그걸로 이제 되는데 편하죠. 근데 은행 가서 돈 천만 원 받으려면 얼굴 쳐다보고 이렇게 되죠. 얼굴 쳐다보고 뭐 하세요? 돈 얼마 보세요? 그럼 실업 그 뭐 급여 증명서 가져오시라고. 그리고 뭐 이래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분도 나쁘고 또 내가 돈 빌리러 가면은 뭐 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좋은 건 아니고 예금하러 가야 되지. 그래서 돈 빌리러 가면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럼 뭐 가져오라, 재직증명서 가져와라, 급여 작년도 원천징수, 뭐 영수증 가져내놔라, 이렇게 하고 귀찮게 합니다. 그거 귀찮거든요. 근데 그거 귀찮다고 대법체 이런 데 가서 대출 받으면은 이것들 넣는다는 소리, 점수 까인다는 소리입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뭐, 그리 은행권, 1금융권 가서 정상적인 그런 낮은 금리 대출 받는 게 훨씬 맞죠. 예를 들어서 뭐 20%, 지금 대법체 20% 하고 은행 가면은 뭐 한 5% 신용이 한 6, 7% 되죠. 요즘 좀 올랐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금전적인 차이는 별로 안 많아요. 예를 들어 한 500만 원 필요하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편한 건 전화 한 통이 더 편하죠. 전화 한 통하고 그냥 돈 여기 계좌번호 불러주면 탁 들어오고 그다음 갚아 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이런 거 하면 아 이 사람은 신용등이 낮아서 이런 거래를 자꾸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돼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그 신용조회는 카뱅드가는 요즘 토스 많이 쓰잖아요. 토스 요거 해서 하면 자기 신용 등급이 나옵니다. 토스 요거 나오는 바람에 이제 신용 등급 조회를 점수를 조회를 자꾸 하니까 이제 그 올라가는 뭐 점수 올라가는 은근히 그 사람이 또 이제 그 있잖아요. 아, 내 좀 점수 또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뭐 할까? 이런 내용들을 이제 예. 예, 신용을, 이런 내용으로 이제, 카드 이력, 이런 거 관리해야 되고, 신용 상태 계속 봐야 되고, 소액 연체, 금물, 그 다섯 번, 5일 연체하게 되면은, 연체 정보가 전 금융권에 싹 돕니다, 이게. 등록하게 되면 다 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신한카드 쓰는데 신한카드 5일 연체됐다. 그럼 신한카드만 연체 알지, 다른 사람 모르는데 다 알게 됩니다. 4일까지는 괜찮아요. 네,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걸 이렇게 갖다 주면은 올려준대요. 네. 12사는 나이스라는 한국 신용 정보라는 나이스라는 곳도 있고 올 크레딧 해서 이제 K12라는 곳도 두 군데 메이저가 있습니다. 네, 나이스 지킴이 올 크레딧 인터넷에 여러 들어가 보시면 이 회사가 있고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이런 건 내 잘했다 자료 만들어서 뭐 어디 제출 받아서 이런 거 보내주고 하면은 등급을 반영해 줍니다. 대출이 말하면 악영향을 주나요? 그렇진 않죠. 오히려 뭐 은행서 3억씩, 뭐 5억씩 대출받는 사람들은 신용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담보대출이 많겠지만요. 세금체납 신용도 영향 무조건 줍니다. 가족의 신용정보는 공유되나요? 그렇진 않죠. 연체가품의 신용점수는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5년간 정보가 활용됩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1,000만 원 이하고, 1,000만 원 이하를 그 1년 연체되고 1년 이내 갚으면 그것도 삭제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너무 그건 가혹하다. 그런 것도 있지만 금액이 크면 이제 정보가 활용되는 거죠. 다음은 이제 부채 관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좋은 부채, 나쁜 부채 이렇게 제가 써봤습니다. 빚을 낼 때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가 있어요. 이제 좋은 부채는 뭐냐? 나쁜 부채는 뭐냐? 아까 같이 자동차 그냥 뭐, 이런 걸로 이제, 사행성으로 자동차를 한다든가, 사행성으로 이제 부채를 끌어서 이래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쁜 부채일 거고, 좋은 부채는 결과적으로 빚을 내서, 빚을 가지고 어떤 곳에 투자를 해서 그 한 것이 이제 돈이 매월 수익이 발생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사업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차를 샀다. 그건 좋은 부채죠, 당연하게. 왜냐면 다른 차를 뭐 리스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거 빚을 내서 차를 샀다. 그런 거는 괜찮은 겁니다. 그렇게 나눠줄 수 있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부채를 끌어서, 그래, 부동산을 투자한다. 뭐, 부동산 투자했더니만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집값이 올라가더라. 뭐, 그런 거는 좋은 투자 방법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근데 집값이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손실이 되고, 임대가 이제 공실이 난다. 그럼 또 문제가 돼. 항상 리스크는 따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잘 해야 되는데, 그 잘 하면은, 저도 잘 해가 부자 되겠죠. 근데 그거 잘 되진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나쁜 부채를 많이 끌어지지 않는 쪽으로는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우리가 했을 때, 빚을 내서 카드를 써서 했을 때 이게, 내한테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소비냐, 소비 지출로 가는 거냐, 이렇게 판단해 봐야 되겠죠. 그럼 부채를 이렇게 했을 때, 물건을 뭐 부채를 익히고 뭘 구입했을 때, 그게 자산으로 가느냐, 자동차 같은 건 자산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왜냐면은 사고 나버리면 자동차는 폐차입니다. 그날로 0입니다. 그러면 부채만 달랑 남겠죠. 근데 이제 뭐 내가 사업을 해서 트럭을 하나 샀다. 이건 자산입니다. 자산을 통해서 매월 트럭을 이용해서 소득이 발생하니까 그거는 이제 좋은 부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항상 앞으로도 계속 이제 나가면서 머릿속에는 요 T자 요거 하나 항상 요거는 그려 놓고 내 자산이 얼만큼 될지 그리고 부채 나가는 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도 한번 꼭 점검해보고 그렇게 해보죠. 그래서 자산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시점이 이제 요때쯤 있잖아요. 그죠? 취업하고 나면 이때부터 소득은 크고 지출은 적어지게 되고 뭐 이 그림은 뭐 많이 이제 이용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은 아무래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50대, 60대인데 이제 결국 은퇴가 자꾸 짧게 이제 빨리 끝나게 됩니다. 제 친구들 은행 다녔던 친구들 지금 다 나왔습니다. 예, 대기업도 다닌 LG 다닌 친구도 버티다가 도저히 안 돼 이제 등 떠밀려서 나왔어요. 나오면은 할 게 없어요. 예, 왜냐하면 회사에 몰입돼서 그것만 할 줄 알지 나오면은 어디 못질도 하나 못 하잖아요. 형광등도 잘 못 가는데 그래서 이게 은퇴 시기가 빨라지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가 이제 이 저축이 두툼하게 돼 있어야지 노후가 이제 그래도 안정되는데 이제 그 작업은 언제부터 해야 되냐면은 이때부터 하셔야 돼요. 그 유튜브에 제가 이제 쭉 보면서 이제 미니멀리즘하고 Do It Yourself죠. 이게 DIY. 이런 프로그램들을 뭐 몇 개 재밌게 봤는데 그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은 미니멀리즘 아니 뭐 그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필요한 최소 그것만 하고 다시 말하면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한 달 소득에서 몇 프로 저축할 수 있느냐? 80%가 간답니다. 그 지금 진짜 자린고비죠, 자린고비. 그 이제 그 파이어 운동이라고 들어보세요. 그 파이어 그건 파이어 하면 파이낸셜리 인디펜던스 아더 리타이어먼트 얼리 이렇게 되는데 그거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작업을 하는데 월급에서 80%를 저축한다. 그럼 어떻게 저축하느냐? 자전거를 산다. 그 자전거 타고 출퇴근해서 교통비 아낀다. 커피는 안 마시고 회사 가서 회사 커피 마신다.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하여간에 무조건 그 극대화하는 거지. 극대화 80%까지 저축을 해봤다라고 그 사람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작업 없으면 어려워요, 실제로. 80% 될지 70%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점심 어떻게 했냐. 외식은 무조건 안 한다. 그럼 점심 어떻게 하냐. 점심 도시락 사간다. 그럼 하루에 쓰는 용돈 자체가 거의 제로에 가깝고. 그야말로 기본 음식 사는 비용 이외에는 이제 하고. 그러면 이제 뭐 뭘 사더라도 아주 싸게 사고 뭐 이런 쪽으로만 이제 계속 보고 뭐 꼭 필요하다면 이제 그런 쪽으로 중고상을 탖는다고 요즘 그거 직거래 하는 그거 있잖아요. 중고 그런데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그 소득의 80%까지 저축을 해봤다. 그래서 저축을 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그 저축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 이제 목돈이 됩니다. 목돈이 되면 그 다음에는 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 내가 생각했던 뭐 살 수가 있습니다. 뭐 하다못해 이제 그 다음에 근데 그때 살 때 좋은 대출하고 내 돈하고 해서 이제 자산을 사는 거죠. 자산을 사면은 그게 뭐 우리나라 같은 부동산이고 뭐 그런 쪽에 하면 뭐 투자를 한다든가 뭐 해서 그럼 거기서 이제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을 발생하는데 이제 예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뒤에는 뭐 내용 없는데 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요즘은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이제 뭐 어디 돈 굴릴 데 없고 부동산 사는 게 제일 낫죠. 낫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잘 조명해 봐야 됩니다. 나중에 투자를 할 때 저도 최근에 이제 알게 되면서 내가 이 시기를 놓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투자를 할 때 나중에 그거 한번 물어보시면 나중에 건강한 투자 가이드 저런 거 할 때
꼭 한번 물어보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투자할 때 뭘 보냐면은 그 우리나라 GDP가 성장하는지를 꼭 한번 보십시오. 그 GDP 성장 이런 거. 그 GDP 성장하고 그 GDP 성장에서 무역 수지입니다. 경상 수지라 그러죠. 그 수출 많이 되는지. 그런 걸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면 한국은행 아니면 미국의 페드라 그러죠. 미국의 연방 준비 은행 이런 데서 돈을 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긴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뭐 그런 내용을 한번 보면 투자 두 개가 가장 핵심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게 안 될 때는 그 각계 전투해야 되거든요. 그 투자를 할 때 주식을 하고 할 때는 주식할 때는 이제 보통 뭐 주식이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그냥 혼재된 상황이면은 이제 그 주식 종목을 이렇게 골라야 되는데 주식 그 종목이든지 뭐 다른 쪽에 뭐 뜬다더라 하면 뭐 그런 거 투자하는 그런 걸 찾아가야 되는데 되게 어려워요. 그 못 찾아요. 그런 거. 어떤 기업 좋다더라. 저도 작년 11월 달에 현대자동차 사놓으면 좋다 그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지금 현대자동차 훅 떨어져 있습니다. 그 누가 그걸 맞춰낼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맞출 수 있는 방법은 그 내가 내 직장이 있는 직장인데 상장이 됐다. 그런 건 잘 보고 사면 됩니다. 그건. 왜냐? 내 직장은 내가 잘 아니까. 그 원래 소득이 그 회사 얼마 벌었어? 그 바로 알지 않습니까? 물건이 계속 잘 팔리고 그런 거는 이제 하면 되는데 그럼 내가 뭐 알지도 못한 바이오주 어떻게 좋다 하더라. 바이오가 뭐 그 뭔 바이오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투자하면 이제 어려워요. 그런 거를 나중에 그런 걸 하는데 나중에 전체적으로는 그겁니다. 이제 돈 벌 때는 이제 그걸 하고 그거 아니면은 무조건 저축해야 됩니다. 안전방으로 가는 게 이제 최고 이제 그거 모르고 주식 막 들어갔다가 이제 근데 그게 그걸 노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누가 투자를 얼마 해서 이제 얼마를 벌었다더라. 그 옆에 친구들이나 누가 해서 뭐 해서 돈 벌었다는 얘기가 가끔 들릴 때 그때 위험하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들어가면은 그 장은 이미 올라가 꼭대기에 가 있대. 상투 잡는다 그러죠. 그래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뒤에 한번 내용들을 한번 보면 대출 전 고민할 것. 내 비용을 들여서 이제 대출 받을 때도 이제 좀 은행이라든가 편한 건 너무 편한 걸 찾지 말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은행 같은데 대출 받으시면 은행 가서 대출 받고 내 서류 제출하고 하는 게 낫지 간편하게 이제 전화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겠다. 예,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대법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업자들입니다. 업자들. 그, 시장에 나오면은, 삼성카드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대출을, 매각을 1000억 합니다. 이렇게 시장에다가 공지를 합니다. 이제, 뭐, 신문에 안 내죠. 그 사람들끼리 했던 시장이 있어요. 내면은, 그 업자들이 쫙 달려듭니다. 달려드는데, 이 사람들이 달려들면은, 그 채권을 이제 사는 거죠. 나는 1000억 중에서 100억만 살게. 100억을 사는데 100억을 얼마에 사냐? 100억의 대출 채권이라면 얼마에 사냐면은 한 30억 주고 삽니다. 30억을 어떻게 사냐면은 자기 돈으로 30억 사는 게 아니고 저축은행 쫓아갑니다. 저축은행에서 30억을 대출 받습니다. 뭐 간단하게 해서 그걸로 해서 그러면 이제 100억에 가지고 이제 독촉을 하는 거죠. 독촉을 해서 100억을 이제 30억에 샀으니까 30억 회수될 때까지 독촉을 계속 합니다. 계속 하게 되고, 그럼 30억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기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다음부터 계속 수익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시점 지으면 또 팔아버립니다. 이제 남은 찌꺼레기죠. 이런 것들을 이제 팔아버리고 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면 독촉 추심이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이뤄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수익을 이제 기본 그걸 대출 그것도 연체되면 안 되니까 그걸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대부업체들도 이제 그런 데 시장에 참여를 많이 해요. 대부분 대부업으로 등록해서 그런 시장에 참여하고 회수하고 그렇게 됩니다. 뭐 이런 건 기본 좀 뭐 알아보시고. 가급적이면 그 정부에서 하는 정책 자금들 이용하는 게 좋고요. 아주 금융 관련해서는 감독원에서 이런 상품 하는 조회하는 게 있어서 활용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정기예금, 예금 이자율 조회도 하고, 최근에 이제 그 금리 이제 페드에서 이제 금리를 통화를 긴축한다 이래 하니까 금리가 쫙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 최근에 미국 모기지 30년 모기지 대출이 5.2% 찍었답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 현금 쪽으로 해서 이제 운영하는 게 뭐 새마을금고 같은 데라든가 이제 예금 보호가 되는 게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되거든요. 그래서 새마을금고 이런 데 농협 이런 데 가면은 뭐 3%대 금리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이용하시면 낫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80%를 예, 저축하는 방법을 이제 찾는 게 이제 제일 낫지. 이 금리 뭐 10% 안 넘어간 이상 크게 근데 그래서 목돈이 됐을 때 이제 뭐 5천만 원, 뭐 1억 정도 됐을 때 이제 금리가 1%, 2%의 차이가 크게 확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모으는 게 옆에 누가 뭐 투자액을 얼마 벌었다. 그 사람 나중에 또 투자하게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 한 방 된통 당합니다. 그럼 나중에 그 포카 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포카 치면 땄냐? 이러니까 딴대요. 그러면 꼴을 때도 있냐? 꼴을 잃을 때도 있답니다. 그러면은 1년 동안 포카를 쳐서 끝까지 쭉 가면은 본전이라면 본전. 예. 이게 본전이 되는 거죠. 그럼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식이라든가 뭐 그런 거 했을 때 쭉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본전 나중에 본전 가게 돼요. 본전 가면 잘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게 이제 뭐 주위에서 다 그렇게, 봤습니다. 금융사기 예방, 요거 요즘 젊은 분들한테는 이렇게 잘 안 올 거예요. 예, 안 오고. 근데 워낙 이 사람들이 이 뭐 신출귀몰 하게 이제 하는 거죠. 그 나중에 이런 전화 받을 수도 있어요. 뭐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뭐 이제 검찰청입니다. 뭐 어디서 왔다. 이제 저도 그런 전화를 받아보면은 아, 예, 그렇군요 하고 그냥 끊어버리는데, 예, 바쁩니다 하고 끊어버리는데, 예. 근데 요즘은 이런 게 워낙 기법들이 좋고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 대상으로 많이 이렇게 하고 저희 사무실에 그 당에서 오시는 분 많습니다. 그럼 가족들한테 이런 거 알려주면 되겠죠. 근데 의외로 많이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파밍 가는 것도 이제 뭐 있다 그러고. 예, 이런 거는 뭐 조심해야 되는 거고. 휴대폰으로 이제 뭐 친구가 엄마 이름으로 모친들이 많이 당하죠. 모친인데 자기 해서 엄마 나 급한데 어딘데 좀 보내줘 보게 매일 가는 학원인데 오늘 학원비가 안 들어왔대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바로 보내줍니다. 계좌번호 불러주면은. 근데 실제 학원을 안 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뭐 이 정도는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이. 예, 신용 부분은 이제 신용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뭐 글쎄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만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쭉 오면서 지나가 오면서 이제 보면은 그렇게 이 부가 확 트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안 많습니다. 전부 이제 친구들도 모이면은 가만 하지. 근데 이제 그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둬야 되고 거기서 내에서도 이제 자기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나면 거기서 진급이 되면은 진급 한 단계 올라가면 연봉이 1,000만 원 올라가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하고
그렇게 가면 나중에는 쭉 이렇게 상향 곡선을 긋습니다. 나중에 되고, 그래 되고, 그런 정도만 잘하면 뭐 무리 없지 않을까. 신용도 같이 이래 올라가게 되고, 그 신용 같은 건 신경 안 쓰는 거죠. 은행가가 대출 받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주로 뭐 나중에 이제 집 살 때 대출 받으면 집은 집하고 담보 대출 일이 나가니까 뭐 그렇게 하면 되고, 뭐 그렇습니다. 쉬었다가 또 질문 있으시면 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강의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했던 질문들 앞에 좀 준비를 했고, 여러분께서 또 해주신 현장 질문들 몇 가지 또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은 또 좀 비슷한 유의 질문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장 질문들도 많이 궁금한 게 있으시면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거는 또 중복되게 또 답변이 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신용에 대한 거에서 신용을 올리는 부분, 신용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좀 많이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왔던 질문들을 조금 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좀 지구장님 드릴 질문이 여기 네. 네, 여기인데 저 요게 좀 더인데, 신용 관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무엇인지를 물어보셨어요. 신용 관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 글쎄요, 신용 관리하는 건 자기 신용 점수가 얼마 정도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게 가장 급선무일 테고요. 그리고 신용도가 뭐 계속 올려야 좀 뭐 중간이나 뭐 그렇게 만족하지, 내가 원하는 만큼 뭐 하지 뭐 못하다 그렇게 될 때는 이제 신용도를 올리는 방법들을 이제 찾아봐야 될 거고, 내가 왜 점수가 요밖에 안 나오는지 물어보면은 알려주진 않습니다. 예, 왜냐면 그 점수를 안 알려줘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이 개개인 그걸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기계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점수가 뭐 이 부분이 났냐 이런 거는 자기가 이제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이제 뭐 연체를 했다든가 뭐 과거에 뭐 그런 거 있다든가 요금을 안 냈을 때도 있을 것 같고. 그럴 때도 있고, 신용 올리는 거 겸사해서 이제 할 때, 세 가지를 하니까 막상 생각을 안 해. 일단은 자주 조회해 봐야 되는 그게 우선적으로 생각이 나고, 신용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 좀 더 하게 되면은 카드를 여러 가지 만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뭐 또 현대카드 쪽에 M카드도 만들어야 되고, 요거는 할 때 또 여행 갈 때 그 뭐 비행기 할인해주는 그런 카드도 만들어야 되고, 또 뭐 또 자동차 하시는 분들은 주유 관련해서 뭐 할인받는 카드도 있고, 뭐 자동차 살 때 좀 할인하는 카드도 있고, 그런 카드가 여러 개 되지요. 그럼 신용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되고, 그 카드를 그러면 이제 거의 잘 안 쓰고 있는 카드 이런 것들을 이게 해지를 하면은 신용등급이 톡 올라가게 돼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네. 카드에 대한 것들도 있군요. 네. 그, 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있긴 하겠는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신용정보를 확인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주 예. 확인하라고 하셨는데, 예. 이게 그러면 내가 했던, 나의 신용등급이 변경돼서 반영되는 것들은 얼마가 있어야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점수가 예. 쌓이는 것도 있는데, 점수가 쌓이는 그 기점이 좀 어떻게 되는 건지. 예. 그 신용 그 등급이 있을 때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그 개인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평가를 해서 등급을 재산정하는 그렇게 해 왔었어요. 근데 점수제로 바뀌면서 그 요인이 그때그때 실시간 반영돼서 점수가 이제 바뀌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토스 같은 거를 이제 젊은 친구들 많이 하니까 토스 해서 하면은 신용 조회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점수 올릴 때 올라가는 이제, 그럼 이제 카드 거래를 한다든가 이런 거 쭉 하면 뭐 3개월, 1개월, 뭐 3개월 지나면은 좀 올라가 있고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예. 1개월 만으로도 변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의 뭐 일주일간 간격으로 하는 걸로. 일주일간. 예. 그런데. 요즘은 워낙 컴퓨터 시스템이 발달이 돼서.
그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약간 신용 등급에서 저희 네. 점수제로 바뀌었다라고 네. 하셨는데 등급에는 저희 급수로 되어 있으니까 급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이 몇 급은 몇 어떻게 된다라는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점수제로 바뀌었을 때 1, 2점 차이로 등급이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점수가 그래서 거기에 네. 폐단이 뭐냐면은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1점 차이밖에 안 난다. 그게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이게 급을 낳는 거는 좀 모순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점수제로 바꿔서 점수 몇 점, 1점, 그 점수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럼 등급제가 더 불합리한 요소다. 그럼 점수로 바꿨을 때는 그냥 그래도 그 점수를 보고 뭔가를 그 사람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것들 적용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럴 때는 그냥 점수로서만 판단합니다. 점수로서 그냥 판단.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신용카드 만들 때의 기준은 뭐냐면 7등급에 해당되는 이하죠. 7, 8, 9, 10은 카드를 안 만들어 주게 되고요. 그러니까 6등급 돼야지 카드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럼 그 점수가 있어요. 그 하위 10%가 이제 그 7등급에 해당되는 점수 해당되는데 그 점수가 아까 보기로는 660점 돼. 그 정도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해주셨던 질문 중에서 신용 올리는 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사회초년생들 네, 맞습니다. 카드만 쓰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만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어떨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차이는 없어요. 체크카드 써도 이제 같은 신용 그 등급상의 데이터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다 적용됩니다. 그런데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체크카드가 좀 더 낫고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좀 낫습니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가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난 그 권고해드린 부분은 가능하다면은 현금을 이용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신용카드는 돈이 없어도 그 결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체크카드는 돈이 있어야지 이제 결제가 되는 건데,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되는 건데 그럼 체크카드 안 쓰고 현찰을 가지고 가면은 들고 다니면은 돈을 잘 안 쓰게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물건을 살 때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주면은 10만 원이 금방 결제되는데 그걸 10만 원으로 현찰을 준다고 생각하면은 사람이 심리가 이제 참아보는 생각해 보는 거죠. 이 돈 나가는 거네. 이 카드를 나가는 거는 돈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 저도 이제 카드는 가지고 있대. 사용은 하대. 그 뭐 고정비로 나가는 카드는 이제 그 카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쓰고 나머지를 생활하면서 이제 잡비로 나가는 거는 그 현금을 가지고 한번 써보시면은 그 줄 때 이제 약간 떨림이 나옵니다. 네, 떨림. 아, 이건 돈, 이건 이제 눈에 보이는 이제 심리가 이제 적게 쓰는 그런 덜 쓰게 되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네. 요즘 현금을 좀 잘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혹시 예. 지금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두 분밖에 없으신가요? 네, 두 분 같이 늘 같이 다니시는 분. 네. 저도 이제 가방에 일단 현금을 좀 얼마 비축이라기보다는 비상사태를 위해서 두었긴 한데 요즘 진짜 현금을 잘 안 쓰는 맞아요. 시대인데. 예, 맞습니다. 여러분 한번 현금 쓰는 걸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긴 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적어도 체크카드 쓰면은 요건 내 통장에서 지금 돈이 나간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데 신용카드는 뭐 이거는 이제 일단은 없어도 끊고 보자라는 그런 심리가 많고 나중에 이제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월급이 들어오면은 신용카드 회사로 돈이 다 나가는 걸로 되니까 이제 그 생활이 반복이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쌓이는 게 없죠. 예.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네요 생각됩니다. 네. 아까 전에 이제 그 보셨던 질문에 이어지는 질문이 있었던 게 이제 뭐 신용카드가 더 나을까요? 체크카드가 더 나을까요? 했는데 뒤에 이어서 만약에 만든다면 신용카드 만든다면 급여 이체 받는 은행에서 만드는 등 어떤 카드를 만드는 게 좋을지도 궁금합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 저도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신경을 쓰는 사람들 이야기는 그렇죠. 그 급여 카드는 가급적이면 은행권 카드보다는 삼성카드라든가 현대카드 뭐 이제 그런 카드 회사께 더 혜택이 많습니다. 은행권 카드는 혜택 하나도 없습니다. 예, 저는 기업은행 카드 쓰는데
진짜 혜택이 없어요. 무슨 그런 혜택이 없는데. 네. 지금 디스하시는. 네, 혜택이, 은행권 카드는 혜택이 없어요. 다만 이제 은행에 가면은 고객 기여도를 산정할 때, 대출해 줄 때 기여도를 산정할 때, 기여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 은행, 이 고객이 우리 은행에 얼마만큼 이익을 주고 있느냐. 그 급여 이체도 해주고 있고, 우리 카드도 쓰고 있고, 뭐 예금도 들어주고 있고, 뭐 이렇게 상품을 쓰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대출 나갈 때 여러 가지 혜택을 좀 줄 수가 있죠. 근데 카드 사용에 있어서는 은행권 카드는 혜택이 없고, 참 뭐, 갑갑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떤 용도로 쓰냐에 따라서 좀 고민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혜택을 더 누릴 것인가, 아니면 이런 신용을 더 쌓아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인가 라는 것들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 중에서 이제 그 신용 올리기에 대한 건데 본인의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청년분의 상황. 한 분은 사회 초년생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한 분은 오랜 취준 생활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취준 생활 하면서 신용 올리기가 힘들다라고 질문하신 분도 있고 사회 초년생이 할 수 있는 신용 관리 방법에 대한 것도 물어보신 게 있는데 그냥 공통적으로 조금 신용을 올리는 방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좀 실천할 만한 것들 몇 가지 좀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합니다. 카드, 아까 체크카드 꾸준히 사용하고 모든 거래를 체크카드로 거래하시면은 그것이 그 장기적으로 갔을 거래를 하면은 그 점수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셨지만 1등급에 1200만 명 되는데 그 전에 900만 명, 뭐 1000만 명, 1100 계속 늘어난다는 게 이제 그 연체 없이 계속 거래를 하면은 그 점수가 이제 올라가게 되고 청년들은 대출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거기에 영향은 없을 것 같고 카드 쓰는 게 가장 그게 제일 좋죠. 예. 네, 아마 그 카드 그 연체에 대한 것도 얘기 잠깐 하긴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 강의 주제랑 좀 다를 수는 있긴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로 오셨을 때 처음에 좀 얘기를 나누면서 청년들이 또 신용회복위원회 많이 또 온다는 얘기 비중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예, 예. 네, 요즘 청년들이 그런 부분들 좀 그래도 그런 부분이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상담받으러 오는 경우들이 좀 늘어났는데 어떤 부분들이 좀 늘어났는지도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연결해서 주식해서 이제 한 분들 많이 와요. 많이 오고. 아직까지 연결해서 아파트 사신 분들은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집값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고 대출 이자 내는 데는 그런 대로 아직까지 이자가 버틸만 한 것 같고 반면에 연결해서 주식하신 분들이나 비트코인 하신 분들은 많이 오십니다.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분들만 오셔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더 붙여서 신용회복위원회 그렇게 왔을 때 이렇게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런 케이스들이 많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유튜브로도 나가게 될 건데 빚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이 찾아오시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왔을 때 어떤 혜택으로 어떻게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도움을 주는 부분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오신 분들의 이제 소득하고 생계비를 뺀 나머지 가용소득이 얼마 나오는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고 그 가용소득을 가지고 최장 8년 동안 이제 원금 정도를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연체의 기간에 따라서 3개월 이상 연체가 됐을 때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은 이제 워크아웃으로 정해서 원금만 갚는 걸로 그래 조정이 됩니다. 이자는 그동안 발생된 이자 연체이자 다 그건 탕감하고 원금만 8년을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드리고 있고 소득이 좀 되면 8년이니까 이제 뭐 6년에 되는 분도 있고 24개월 상환하고 끝내는 분도 있고 뭐 예, 그건 그 소득에 가용 소득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집니다. 네, 일단 가용 소득을 확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준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것 같네요. 예. 네. 요거까지 좀 하고 이제 현장 질문이나 그 새로 주셨던 질문들 한번 보려고 생각하는데요. 요런 질문을 해 주셨어요. 이제 이분이 청년분이 신용이 높아야 대출이 유리하다라는 말이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낮아야 대출이 잘 나온다. 이렇게 다 말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있네요. 네, 요 부분인데요. 네, 이렇게 말이 다른데 이것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다. 신용이 낮아야지 대출이 잘 됩니다.
그 어떤 대출이 잘 되냐면 정책자금 대출이 잘 받을 수 있어요. 정책자금도 그거 서민금융진흥원 아니면 근로복지공단 뭐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그런 대출들이 이제 조금 신용이 낮은 분들 대상으로 나오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대출을 그거 신청하면 잘 나와요. 근데 이제 신용이 높아야 대출이 유리한 건 당연하죠. 근데 그런 저신용자들 대충으로 그게 뭐냐면은 그 블라인드 스팟이죠. 이제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대출 제도를 정책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그런 상품들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신용 등급에 있는 분들은 은행 가서 5천만 원 1억 대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은행 제도권 금융을 이용 못 하니까 보통 7등급, 8등급 이래 된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그분들은 신용 등급이 낮고 또 어떤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신 파일러죠. 얇은 파일인데 이게 뭐냐면 신용 금융 거래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신용 등급이 낮아요. 거래가 아예 중단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연체도 한 것도 아니고 이랬는데 자기들은 은행 가니까 신용 등급이 낮아서 대출 안 해 줍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정책적인 상품을 받는데 대출 한도가 천만 원, 뭐 2, 3천 요 정도로 한도가 낮습니다. 물론 금리도 이제 그런 분들은 3%, 4%대 선에서 이제 해드리는데 그거고 그게 이제 그건데 이제 불평하시는 분들은 뭐냐면은 신용이 좋은 분들은 5천 은행 가서 5천 신용도 3천 대출 받으시면 되는데 그 대출 다 받고 또 받으러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한계까지 오는 거죠. 이제 한계까지 오는 상태. 결국 이 질문 둘 다 맞는 말이겠네요. 그러면. 예. 네, 신용이 높아서 대출 잘 받는 거는 이제 기존 금융에서 그런 부분들이고 낮아야 잘 받는다라는 거는 그 정책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이제 쉬는 시간에 해주셨던 추가적으로 있는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도시기금 전세 대출이나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로 뉴스 같은 상품을 이용해서 소규모의 대출은 예를 들어서 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대출은 미래의 신용에 도움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미래 계획을 딱히 가진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이나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로 뉴스 같은 상품을 이용해서 소규모의 대출을 하는 것이 미래의 신용에 도움이 되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주택기금 대출 같은 경우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고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받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받으면은 그 신용정보 회사에 공유를 안 시킵니다. 예. 그거 팁으로 하면 그 연체되면은 연체 기록도 안 올라가요. 되게 뭔가 마음이 놓여지네. 그 연체되면 기록도 안 넘어가기 때문에 신용 등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연체된 자체가 좋은 건 아니죠. 네. 그러면 이게 신용에 있어서 도움은 된다라는 예, 말씀이신가요? 예. 네. 근데 그 상환 기록도 제공하진 않습니다. 그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상품은요. 예. 대신에 이제 주택기금 그 전세자금 대출은 이제 네네. 은행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정보는 이제 융통이 됩니다. 정보가.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은 은행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예, 예. 기록을 볼 수가 있지만 햇살로 뉴스는 알 수가 없다라는 예. 말씀이신 거고. 네, 추가적으로 또 해주신. 햇살로 뉴스 같은 경우는 네. 은행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신용 정보가 올라갑니다. 아, 뉴스는 들어간다는 예. 말씀. 그리고 이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직접 대출을 하는 게 있어요. 아, 직접 네. 해주는 거는 이제 그건 안 올라. 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직접 하는 거는 예. 그런 거를 확인할 수가 없지만 햇살로 뉴스는 확인이 된다. 예. 은행에서 대출 받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또 현장에서 해준 질문들 중에 요거 한 가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신용카드 결제일 이전에 그 금액을 갚으면 신용 점수가 더 오른다던데 진짜인가요? 그리고 연체 없이 그냥 결제일까지 기다리는 게 불리한가요? 이렇게 나오셨어요. 이자가 없으면은 그냥 연체일까지 있어도 되고 뭐 했는데 선결제를 한다고 해서 신용 등급이 올라가고 하진 않습니다. 예. 그 뭐 연체만 안 하면 되는 거지. 그 미리 한다고 저는 선결제를 자주 하거든요. 네. 그럼 영향은 없어요. 효과가 없으셨군요. 네.
효과도 없고 예. 그 은행 카드도 별로 효과도 못 보시고 예, 별로 네. 그 금융에 대해서는 좀 발지가 없던 것 같아요. 네. 아, 일단 결제 먼저 한다고 해서 특별한 효과는 없다라는 예. 말씀이신 예. 거고 연체만 아니면 기다렸다 하는 것은 상관없다라는 예, 말씀. 관계없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모아둔 현금이 통장에 많은 것만으로도 은행 대출 시 낮은 금리나 대우에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모아두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대출을 받을 때 금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당연합니다. 그 은행은 이제 차주, 채무자가 왔을 때 이 사은행의 상환 능력을 일단은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예금이 두둑하게 있다. 뭐 은행 빌려주는 사람에서 믿을만한 게 오히려 더 낫죠. 신용등급, 뭐, 실리적으로 하면, 보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신용등급이 7등급이고 예금, 우리 은행에 예금하고 이런 여러 가지 뭐 예탁금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억을 예치한 사람이 있고 그냥 1등급이고 아무것도 없는 분이 오셨다. 그럼 이쪽이 낫죠. 더 안전한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은 은행 대출 대부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용등급은 하나의 기준 정도입니다. 대출 기본적으로 가능한 기본 커트라인에 대한 해당되는 거지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급이 되면은 아 통과. 그 다음에는 은행 자체적으로 이 채무자가 우리한테 얼마나 기여를 했고 또 갚을 능력이 되느냐. 그 사람들이 이제 소득하고 이런 걸 다 파악해서 여신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요즘은 DSR 그래서 이제 그 상환 능력을 이제 보고 대출 한도를 정하게 되거든요. 예전에는 뭐 그런 거 없이 막 해줬죠. 뭐 대충 뭐 작년도 연말 정산 가지고 오면은 뭐 월급 두 배까지 뭐 이렇게 뭐 해주는 걸로 했는데 요즘은 가지고 있는 대출 채무 금액에서 채무 금액을 5년 동안 이제 10년 하다가 10년, 7년, 5년으로 바뀌었는데 5년 동안 나눠 갚는다. 그걸 매달 나가는 나눠 갚으니까 이제 그 금액을 이제 대출 상환 자금으로 빼고 나머지 가용 소득이 얼마 남느냐 그걸 가지고 대출 한도를 정해 버립니다. 네, 이게 설명해 주실 때 이해가 되는 하면서도 좀 어려운 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일단 예.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예, 것처럼 예. 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건데 저희 이쯤에서 일단 또 질문 내주셨는 거 말고 현장에서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미처 내지 못하신 분 중에서 현장에서 좀 질문하고 싶은 분 있으시면 한번 손 들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좀 갖다 주시겠어요? 예전에는 신용도를 조회하면 그 신용가 조회할수록 신용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나요? 네, 바뀌었습니다. 예, 요즘은 수차례 조회해도 자기 신용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토스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조회해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개인들 신용이 있지만 원래는 이제 개인 신용 부분이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도입된 지가 얼마 되진 않았고 국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별로도 신용 등급이 매겨지잖아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AAA인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AAA가 미국 정도 되고 몇 개 일본 뭐 이래도 되고 일본이 좀 떨어졌다 그러더라고 AA로 일본 우리나라도 A 이렇게 하고 이제 그게 국채 그 신용 등급을 매길 때 그 쓰는데 BBB가 이제 그 마지노선이죠. BBB가 이제 하면은 이제 뭐 뭡니까 그게 이제 그 밑으로는 디폴트에 대해 해당하는 그런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그럼 예전에는 왜 그걸 검색했을 때 그게 신용이 떨어지게 되는 거였을까요? 왜냐면은 그냥 내가 은행 가서 가면은 대출 받으면 되는데 대부분 신용 정보를 등급을 은행에서 조회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대출 거절되면은 또 이 은행 가서 대출 조회해보고 거절되고 요걸 가지고 이제 아 그쪽에서 했는데 이거는 여기 해볼 수도 없고 더 좋은 상품을 찾으려고 은행을 이제 방문할 수도 있는데 왜 그랬느냐. 그래서 이제 그 제도를 바꾼 겁니다. 이게 계속 이 사람 안 돼서 여기서 또 확인했고 또 확인했다라고 네, 생각해서 네. 계속해서 떨어뜨렸던 거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마음 놓고 네, 또 현장 질문 또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이제 뭐 일본이나 이런 데서 이제 자라다가 이제 네. 지역 사회 성인이 돼가지고 보호 종료가 돼서 이제 지역 사회 성인으로 네, 진입을 네. 해야 되는데 이제 보육원이나 어떤 그런 지역 보호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생활시설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반 학교에서 진행하는 어떤 이런 지각 구출 작전처럼 어떤 프로세스나 그런 게 잘 되어 있지는 않다 보니까 개별적인 접근이 조금 어려워서 그런 신용이나 저축이나 자신의 그 어떤 그런 부분, 경제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게 많이 어려움을 겪는 20살들, 20대 초반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제 뉴스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혹시 위원회 이쪽에서 뭐 관련된 사례나 그런 것들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 네. 네, 그런 데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교육에서 이런 이제 부분들을 위원회랑 뭔가 연계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잘 뭔가 체계적으로 잡혀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궁금해요. 예, 저거 대구의 그 청년 자립 지원 센터라고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이야기하는데 그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의외로 또 채무를 또 빚을 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회에 나와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소득도 잘 없고 하니까 이제 카드 이런 걸 또 만들어서 쓰고 이래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또 그분들의 대상으로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도 그건 하는데 생각을 지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그 재무 상담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법에 서민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채무 상담하고 재무 상담까지도 같이 이렇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서민금융진흥원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서 그 업무를 지금 뭐 이건 뭐 제가 공개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왜냐면 직원이 저희 사무실에 서민금융진흥원 직원이 있습니다. 한 명 있습니다. 그 한 명인데 그 직원은 이제 그 햇살론 대출 해주고 있는 그 직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하는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의외로 그 금융 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식들이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뭐 이제 대부분 사회에 나오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교육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예전에 저희들이 많이 다니기 교육하러는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중단되었는데 대학교라든가 아니면 고등학교 가서 신용과 뭐 생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교육하고 하는 프로그램들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개인에 맞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컨설팅 해주고 하는 그게 필요한데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서민금융진흥원은 한 명 있으니까 그 일을 할 수도 없고 뭐 근데 그런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공감은 하면서도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는 게 현재 상황이고요. 네, 일단 기본적인 제도는 잡혀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인 부분은 그래서 만약 내가 개인적인 그런 걸 상담을 하고 싶다 그래서 서민금융진흥원 오면은 상담이 아마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건 뭐 부수적으로 드릴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지각구출 작전에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또 함께 해주시고 있던 저희 청지트에서 이런 교육을 또 진행을 하고 있긴 하고요. 거기서 또 상담을 진행하실 때 보호 종류 청년들도 많이 좀 상담을 진행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청년 지갑특공대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이따가 광고 이 자리에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도 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신청받아서 저희 진행을 할 거니까 주변에 혹시나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안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여기서 또 직접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 있으실까요? 오, 네. 그 아까 전에 신용카드 성결제가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고
받고 그걸로 이렇게 얘기하면 상장 대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년 동안 이제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무이자로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제가 한 번에 갚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한 번에 일시상납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조금 조금씩 아 조금 조금씩 갚는 게 훨씬 나아요. 아, 예. 근데 그게 그럼 거래 건수도 중요하거든요. 한꺼번에 다 갚는 것도 한 건이고, 네. 근데 신용급 평가 회사에서 이제 채점을 할 때는 일정 기간 동안에 거래가 있어줘야 됩니다. 한꺼번에 다 갚고 그럼 거래가 없어요. 그러면은 거래 한 건에 이제 이거고 거래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정상적으로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좋은 신용 등급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카드도 안 만들어주거든요. 대학생들한테 카드 안 만들어주고 은행에서 통장 하나 만들어 놓고 통장에 입금 거래해라. 거래를 한 다음에 이제 카드를 나중에 그 실적을 봐서 카드를 만들어 주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미리 애들한테 용돈 주는 통장을 만들어서 한 은행에서 거래를 계속 하게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는 그 실적이 쌓이니까 그 카드를 만들어 주는데, 그렇지 않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유학 갔을 때 그 황당한 부분들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카드 만들어 가면은 안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뭐 공무원이다 이렇게 외국에 미국 가면은 뭐 공무원이다고 왜 안 만들어 주냐 그러면 당신은 우리하고 거래 한 번도 없잖냐. 당신에 대해서 난 모른다. 거래 이 건수가 중요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게 혹시 월급에서 원청진 수백액분 그렇게 놔두는 게 그러면 좋은 거예요? 알아서 빠지게끔 회사에서? 그럼요. 예. 아. 그래서 급여 되는 날, 카드 결제일 날 돈 빠져나가게끔. 그게 회사에 알리고 하는 게 오히려 제 신용에 뭐 문제 이렇게 한번 거치고 하는 게 안 좋은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직접 내는 게 좋은지 아니면 회사에 거쳐서 이렇게 알리는 게 좋은지. 그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관계없어요. 내 개인 정보와 관련된 것만 그쪽에 습득을 하지 회사와 관련된 정보는 가져오질 않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일단 거기에 이제 갚는 걸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는 그 내에서 진행되기만 네, 하면은 네. 신용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그렇습니다. 있다라는 예. 거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현장 질문 많이 해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소비 습관에 관해서, 제 소비 습관에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신용카드를 쓰고 있거든요. 체크카드보다. 예. 신용카드를 제가 들어올 이제 소득에서 정해놓고 일시불로만 쓰고 할부거래는 하지 않고 1년을 쓰고 있는데 오늘 강의 중에 체크카드가 더 좋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헷갈려가지고 네. 오버해서 계획 없던 소비 말고 그냥 정해놓은 소비를 신용카드 일시불로 자주 거래를 하는데 네, 그렇게 하면 예, 좋죠. 그 경우에 예. 신용카드가 더 낫나요? 신용카드가 낫습니다. 예. 제가 의도하는 것은 뭐냐면은 신용카드는 이제 충동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충동 구매도 가능하고 또 이제 체크카드는 내 통장에 100만 원 있다. 100만 원을 초과한 거래는 못하게 되니까. 근데 이제 신용카드는 그게 가능하게 되거든요. 충동 구매도 이제 막을 수 있고 또 그런 또 과소비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소비 습관에 대해 해당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저도 말씀드린 거는 첫 번째는 먼저 종잣돈을 모아야 됩니다. 지금 종잣돈을 모으는 방법은 뭐냐면은 월급 받아서 안 쓰고 그대로 이제 그거 통장에, 적금 통장에 집어넣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부모님 좀 도와주면 좋겠지만은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최대한 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제 가야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종잣돈이 모여서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종잣돈을 어떻게 운용해야 될지 그거는 저기에 나오는 이제 건강한 투자 가이드에서 제가 보시면은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거고 근데 이런 방법도 있긴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매달 월급을 이제 주식 쪽으로 이제 그 적립식 주식으로 사서 이렇게 가라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한데, 글쎄, 그건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은 방법, 그것도 굉장히 나쁘진 않아요. 뭐냐면은, 일부는 이제 그 뭐 쪼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100만 원을 매달 난 저축을 할 거다. 그럼 한 30만 원 정도는 그런 거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주식가가 빠졌어요. 빠지면은 이제 한 주당, 예를 들어서 한 주당 이제 그 뭐 10만 원이다 해서 10만 원 세 주를 샀는데 빠졌어요. 그 다음 달도 이제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사면은 이제 네 주를 사는 거지, 네 주. 가격이 빠지면. 그 다음 또 빠지면 다섯 주를 사는 거지. 이런 식인데, 그 다음 오르면 다섯 주에서 수익이 팍 발생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런 방법도 일정 부분에서 그런 거를 선택해서 가는 것도 괜찮다. 다시 말하면 이제 안전빵으로 은행 뭐 2%짜리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것도 그 다음에는 이제 금리 좀 더 주는 저축은행이나 이런데 5천만 원 초과만 안 하고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까지 되니까 이제 5천만 원 이하 정도 되는 쪽으로 해서 적금 넣는 거는 저축은행도 금리 좀 이렇게 하고 분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식적으로 좀 이렇게 적립식 해놓으면 이쪽이 나중에 10% 이상의 초과 수익을 또 기대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전체 평균 금리는 이제 전체 투자 뭐 하는 5% 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건 좀 나중에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직접 강의하러 오지 않으신데도 되게 많이 홍보를 해주시네요. 네. 네. 신용카드로 시작해서 종잣돈 모으는 얘기까지 다 일괄적으로 해주셨는데, 일단, 과소비를 과소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신용카드도 괜찮다라는 의미로 보면 되는 거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많이 홍보해 주셨는데, 투자 관련은 이제 저희가 또 강사분 섭외하는데 그 예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은행에서 본점에서 계시는 차장님이 오셔서 직접 강의를 해 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좀 기대하시면서 그때 또 참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빨리 마감되겠죠? 네,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네. 저도 질문이 하나 하고 싶었는데, 네. 아까 전에 그 가족의 신용정보는 공유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등급에 있어서 가족들이 서로 연관은 없는 건가요? 네,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가면 이제 가족들 뭐 채무 문제 상담을 하러 오면은 가족들이 오면은 가족들에게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 가족들이 빚이 얼마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절대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알려주지도 않고 본인에게만 알려주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은 저희 돈을 아내 카드로 계속 쓰는데 그럼 저는 신용이 점점 떨어지고 아내는 신용이 점점 올라가는 건가요? 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혹시나 또 현장에서 질문 또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사전에서 했던 질문 몇 가지, 요거는 좀 비슷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강의도 좀 나가시면 두 개를 좀 한꺼번에 말씀드리면, 한 분은 이제 후불교통카드 연체, 휴대폰 미납 연체 등에 대한 신용 역량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쪽에. 예. 네. 물론 연체가 되면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영향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뭐 금액에 있어서도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이쪽에는 좀 소액으로 많이 될 것 같은데, 소액이라도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예. 요즘 와서는 더더욱이 이제 비금융 정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휴대폰 요금 같은 거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서도 정보를 자꾸 수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은행 거래는 좋은데 다른 물건 사고 하는 거래는 형편없다라는 이런 정보까지도 또 은행 거래는 없지만은 이런 거래를 통해서 이제 하죠. 그게 누구냐면 핀테크 하는 사람들입니다. 핀테크, 토스 뭐 이런 데서. 뭐 또 핀다 이런 데서 하는 사람들이 원래 나온 그 목적은 뭐냐면은 그 신파일러,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금융권 거래가 없어서 카드도 없어서 그 이 사람은 소득도 잘 하고 뭐 그냥 대신에 이제 그 은행 카드도 안 쓰고 그냥 이제 현금으로 이제 거래만 하는 사람들은 신용 거래가 없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럼 그분들은 금융에서 소외된다 해서 대출 받으러 가면 대출도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대상으로 이제 우량한 정보들을 수집할 때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 이제 이 휴대폰 요금 결제라든가 세금 납부 실적이라든가 다른 물건 사고 팔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실적들을 그쪽 핀테크
피니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핀테크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등급을 사람들한테 주고 그래서 대출도 하게끔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은행을 만들려면은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냥 은행 마음대로 설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핀테크는 그런 쪽으로 해서 토스라든가 뭐 그런 데 이제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이제 저신용자지만은 이제 이런 그 비계량적인 정보들을 이제 수집을 해서 이렇게 이 사람에도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해서 이제 허가를 받아냈거든요. 근데 실상은 신용등급 1등급에서 3등급 사이만 대출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문에 언론에서 욕을 얻어먹었죠. 네.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 청년들 분들 입장에서는 또 작은 금액이 해당될 수 있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좀 착실하게 조금 진행해 나가시고 처리해 나가시는 것들이 신용에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 질문에서 요것도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 요게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분이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해지하고 신용등급이 내려갔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예.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 쓰는 것들을 없애는 게 낫고. 예. 예. 네. 그 이제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그 카드 권유가 자꾸 들어옵니다. 취업을 하게 되고 직장 다니게 되면. 그럼 카드 6개, 7개 이렇게 쭉 하면 신용정보 조회하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용등급이 자꾸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되는데, 근데 그걸 싹 지우면은 해지를 해버리면 이제 삭제되는 거죠. 그래 되면 신용등급이 톡톡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네. 오히려 이제 안 쓰는 것들을 한 번씩 정리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주셨던 질문들은 거의 조금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그 현장에서 또 궁금한 거 한번 또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네. 여기 마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체를 안 하는 거에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강의 내용 중에 최장 5년까지 기록이 남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럼 5년이 지나면은 아예 사라지는 건가요? 삭제됩니다. 예. 근본적으로 1,000만 원 이하 연체이고 1년 이내에 상환하면은 다 바로 다 삭제해 버립니다. 그 넘어가면 이제 그게 5년간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대출금을 연체를 했는데 안 갚아요. 안 갚고 7년이 지나게 되면은 그것도 신용정보 이런 기록에 삭제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그전 보통 은행 가면은 신용정보 조회를 하거든요. 하면은 내 카드가 어디 있고 대출이 얼마이고 어디 얼마씩 있는 게 다 쭉 나옵니다. 근데 안 갚고 7년 동안 있으면은 그 삭제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연체가 오래된 분들은 그 삭제된 상태에서 은행 가서 대출 받습니다. 그런 경우도 나와요. 근데 7년이 삭제됐다 해서 그게 없어지진 않거든요. 원래 대출을 이제 그 5년 동안 안 갚게 되면은 상거래에 있어서 5년 동안 이제 상환해야 될 채무 관계가 이제 갚지 않고 안 갚고 계속 쭉 가게 되면은 이게 소멸시효 걸립니다. 소멸시효라 그런 게 공소시효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게 채권 권리 관계가 삭제됩니다. 사라집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빚 내고 5년 동안 안 갚고 탁 숨어 있으면은 이 빚 안 갚아도 되는 걸로 되거든요. 이제 그래 돼 있어요. 되는 예. 아주 놀라운 팁을. 그래서 은행 가서 한 10억 대출 받고 5년 숨어 있다 나오면. 그런데 이제 은행에서는 금융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을 해버립니다. 시효가 딱 중지 이제 시키고 연장되게끔. 그거는 이제 법원에 가서 이제 소송, 지급명령 소송 이런 거 판결 하나 받아놓으면은 그때부터 또 10년간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결론은 연체는 빨리 갚는 게 좋다. 네, 연체는 안 되는 게 네.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장 질문도 다 마무리하고 예, 여기까지 질문도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또 청년분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분 있으시면 마지막 한마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신용사회입니다. 요즘 신용카드 없는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니 신용사회고 만약에 신용이 이렇게 붕괴되면은 그 어려움이 굉장히 크죠. 신용카드를 못 쓴다는 자체가 이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 잘 지켜주시고 그 신용이라는 것은 뭐 그렇게만 하면 연체 안 하고 하면 되는데 살다 보면 또 앞에 어떤 일이 겪게 될지를 모릅니다. 모르게 되는데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특히 이제 금전적인 문제, 대출 문제라든가 뭐 그런 문제가 이제 나중에 하다 보면 왜냐면은 비즈니스로 사업을 하다 보면 차입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잘 되면야 뭐 좋은데 또 사업이 안 됐을 때는 곧 후속 조치 이런 문제들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 회피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그것이 이자가 자꾸 커지고 아까같이 매각되고 또 도망 다녀야 되고 이렇게 되는 이제 악순환이 되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항상 어떤 그런 전문가들을 항상 찾아보는 게 낫고요. 돈 잘 버는 사람들은 이제 증권회사 자주 찾아가는 사람들, 은행 자주 찾아가서 상품 이런 게 뭐 있는지 찾아보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벌게 됩니다. 또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빨리 해결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전문 기관들을 찾아보면서 전문가와 한번 물어보고 발품을 팔고 뭐 그런 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 앞으로 그런 일들이 항상 그 돈을 빌려야 될 때도 많을 것 같고 또 뭐 그보다는 예금처를 찾아서 이제 하는데 그게 더 낫겠죠. 근데 세상이 허락하지는 않아서 예. 열심히 사십시오. 네, 서두는 그랬지만 결론 열심히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강의와 질의응답도 해주시고 좋은 조언해주신 우리 지부장님께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